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DIY 은별입니다. 오늘은 이 종이 뽑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걸 선물해야 될지 고민 많으셨죠? 제가 이 종이 뽑기 만들기 추천할게요. 준비물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칼이랑 자가 필요하고 풀은 두 종류가 필요해요. 스카치 자둑착 풀이랑 아모스 딱풀. 그리고 도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도안은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종이는 A4 사이즈 머메이드지랑 FLG를 준비했어요. 먼저 제접착풀로 도안을 붙여서 커팅해주세요. 앞판을 먼저 잘라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뒷판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제 뽑기 종이를 만들 건데요. 다섯 줄짜리는 하트 배경이고요. 세 줄은 하트예요. 딱풀로 도안을 붙여주세요. 도안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소소한 내용들로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는 것도 있는데 받는 것도 있어요. 재밌겠죠? 우와! 이 실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점선 부분은 이렇게 점선 칼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꺾어서 준비해 주시면은 훨씬 작업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도안대로 다 자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글씨도 직접 잘라서 붙여주려고요. 딱풀로 첫 번째 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뒷판하고 앞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도안을 참고해서 하트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한 줄 한 줄 붙이다 보면 금세 완성돼요. 따로 접는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색이랑 핑크색이랑 빨간색 조합을 좋아하는데 사진으로 봐도 예쁘고 실제로 봐도 정말 예쁜 조합인 것 같아요. 이 색 조합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화면에 같이 보이는 동백꽃도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업로드 돼 있어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다음 동영상은 동백꽃 만들기입니다. 제 채널에서 또 만나요. 안녕!